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자급자족해 가지고 생활을 하시니까 저기 지금 회계 오시긴 하는데 선생님 아니, 안녕하세요. 혹시 저 위 다리 밑에 혹시 지금 타시는 분이신가요? 네, 여기 네, 오시죠.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? 네, 약초요. 차 안 되려는 거 이거요. 아, 혹시 그럼 약초 계시는 분이세요? 아예 전문적이 아니고요. 예. 뭐 산이 있으니까 뭐 여기 살고 그러니까 상류 와서 여기 작년 10월달입니다. 여기서 겨울 안 거죠. 계속 이게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이런 생활 아주 오래됐어요. 이거 27살이니까 34년 정도 되겠네요. 이거. 천장도 만들고 이 벽도 다 이렇게 엮었네요. 다 나물 짧은 여기. 얘는 호박색. 이거보다 집이 아늑하잖아요. 쑥 들어오고. 이상한데 이게 머리요. 달릴 것이요? 뭐 어때요? 현재는 자연이지 우리가. 자연도 되고 원시인도 되고 뭐 그런 식이죠. 이게 상품 아직이 없어서 이제 버린 거지. 바꾼 거죠, 여기다. 선생님, 네. 이게 다 뭐예요? 벼이사. 저 미사기예요. 아, 벼이사기. 그거네. 힘들죠. 물 많이 먹겠다. 지적지적 하겠는데. 자, 뭐, 화내시죠? 그때 뭐 한참 집 나올 때 뭐 젊을 때 저 26살 돈 문다 그랬던 이제 굶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집안에서 뭐 다토기 낮췄죠.
당시 부산에 살았어. 이제 동생도 부산에 살고 누님도 있고. 이왕 나왔으니까 잘 돼갖고 돌아가야지. 어차피 이 꼴로 돌아가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. 하루도 하루 이틀 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. 그러니까 뭐. 만나신 그렇죠. 경이 있으세요? 성격이 요것만 한 거 하나라도 누구 해코지 하거나 법 없어도 살고 그거는 그래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집을 못 찾아 들어왔는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듣지 못했지만 말씀으로만 들어서 젊었을 때 이제 나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.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참 흘리시고 그러셨다. 지금 어느 어디서 살아요? 산에서 살아요?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? 산 근처에 네? 산이 있고 네. 다리 밑에 기찻길 지나가는 길. 아휴. 만나시면 무슨 말부터 나오실 것 같아요, 어머니? 모르지. 만나봐야 알지. 만나보지 않고는. 무슨 말부터 나올지 그거는 모르지. 만나봐야 알지. 제가 지금 왔잖아요. 그 전에 누님을 만나고 왔어요, 실제로. 직접 만나자고요? 마음이 준비되셨어요? 34년 만인데 누님 만나시죠? 만나죠.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? 아니 저 걸어와요? 걸어오는 사람이? 아버지 무슨 뭐 영판이네? 뭐 한다고 이러고 사냐? 이 등신아. 어? 이 등신아, 이거 뭐 한다고 이러고 살아 그래? 왜? 진작 찾아오지야 이러고 사지. 뭐 때문에? 살았으면서도 왜 안 와?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정 두 개 하고 살았습니다. 다 지가 살았습니다.
이런 곳이래 돈 없다 이런 곳이래도 있어서 지가 의지하고 살았어. 용범진 변 변. 내가 더 넓었네. 우리보다 부장이 넓으니까 그렇죠. 숟가락 하나 늘만큼 이제 든든해지겠어요 이제. 제 동생에게 찾아서 같이 밥 먹는 반갑겠어요 이제. 반가운 걸로다가는 안 되지요. 그럼. 반가운 걸로다가는. 다음에 찾아와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? 저희가? 그래, 다음에 와요. 아마 좋은 모습 볼 겁니다, 막.